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진행을 맡은 황인찬입니다. 1965년 개국한 전주 MBC는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금까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어오며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은 시청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주 MBC는 언제나 시청자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 MBC가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겨울 동안 좀 체중이 불어서 사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시기에 딱 맞게 주제도 우리가 맞는 무엇을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운동 수행 능력과 그 하나론 교수님께서 관련이 있는 거겠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운동을 안 해도 식단만 잘해도 체중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수분도 빠지고 체지방도 살짝 빠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식단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거나 더디게 감량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늘려주고 시간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실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이 전주 MBC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의미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전북권에도 이러이러한 훌륭한 의료시설이 있고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의료인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좀 더 그 중점을 둬서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닥터 MBC를 보다 보면 라디오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 건강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사실 의학 정보 정말 필요하고 그런데 어떤 시각적인 충족도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출연하시는 의료진이 물론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어떤 지식을 치료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분이시지 이렇게 말로 풀어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가져온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읽고 하실 때 사실 제작진들이 좀 영상으로 옷을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화면에 프리샷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잡힐 때 보면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너무 정적과 뭔가 불편함과 뭔가 어색함과 이런 것들이 막 화면에서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그냥 영상 이미지로 조금 제품마다 좀 품이 좀 가겠지만 좀 덧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끼리 목적 의식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네트워킹이 돼. 그죠. 근데 네. 그 안에 뭔가 들어오질 못해서 오히려 네. 더 소외감을 느껴서 네. 더 질투하고 약간 이런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 있죠.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귀농 귀촌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랄까요? 이게 뜬 이야기 현실성 없는 이런저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농촌에 그렇게 빈집이 많은데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특히 그 패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래도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나 김제가 그래도 인구 순인구 증가가 있었다. 근데 어떤 분이 솔직히 완주는 혁신도시 때문이라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김제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서의 혁신도시 때문에 그러니까 로컬과 관련된 아까와 같은 얘기로 인구가 늘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을 좀 더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확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출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솔직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해주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을 재미있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BRT?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뭐 BRT가 훨씬 그 돈이 덜 들고 BRT 무슨 뭐 화폐적 비화폐적 뭐 이렇게 좀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BRT가 뭔지 버스 래피드 트레이닝 뭐 시스템 그렇던데 또 화폐적 비화폐적 의미 뭐 이런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필요하고 걸로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해준 그 조금 와서 아쉬웠고 이렇게 농촌의 이야기를 할 때 여성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성 청년을 위한 그 어떤 저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얘기할 때 기본 프로그램은 늘 남성들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들이고 예를 들면 농사를 이야기한 귀농귀촌 교육을 가더라도 그 교육이 기본적으로 어떤 남성 중심의 노동과 농사의 이야기이지 여성들이 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귀농귀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진짜 삶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더 나눠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보면서 했고요. 마녀들의 포레스트가 상을 받는다고 하니 배경이 좀 바꿔지길 배경이 좀 조금 투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너무 좀 밋밋해요. 그리고 이제 정우의 희망곡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좀 그렇게 사유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 개성이 넘쳤고 저도 또 패널로 참여도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름의 어떤 그 톡톡 튀는 멘트라든가 역시 그 젊은 싱그러움 그런 것도 느끼면서 나른함을 이렇게 그 상쇄해주는 그 사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고요.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꽃샘추위가 잠시 우리 곁을 지나갔지만요. 또 네. 금방 포근해져서 도심 곳곳에 꽃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귀여운 동물들이 이 새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떨까요? 이제 봄맞이해서 이 친구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동 풍부화나 공정강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3월부터 생태설사를 운영하고도 있고 4월 달에는 진로 상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육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동물에 오셔서 프로그램 등을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원은 그러니까 희귀 동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동물원은 목표한 것이 교육에 좀 목표를 시켰어요. 동물을 이해하고 그래서 환경과 생태에 좀 깨우침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 영국의 브리스톨 동물원의 모델을 좀 가꾸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전주 동물원이 조금 나아지려면 미디어에서 계속 좀 관찰을 주기적으로라도 어린이날에도 좀 한번 보고 전주 동물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동물권 활동가로서 좀 부탁드리고요.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바뀌더니 이렇게 생태 동물원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만 그렇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실제 훈련사들이 이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덕분에 참 알게 됐고 특히 저는 호랑이 이름이 완산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진짜 그런 것도 참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것들을 방영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쉬웠던 부분이 왜 그 이모카세라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에서도 이 이모카세라는 말이 이제 오마카세라는 일본어에 이제 이모가 마음대로 주는 식의 표현을 이렇게 신조어로 합성해서 이제 오마카세 대신 이제 이모카세 이런 말을 붙이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막에도 이모카세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으시고 이모 마음대로 주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셔서 그런 고민이 전 느껴졌긴 해요. 그런데 이제 패널들은 이모카세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 아니 그 MC들은 왕보다 위에 있는 주방의 신 이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모카세라고. 이모가. 아 네. 근데 음악카세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모카세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모에 이모에 거기에다가 메뉴를 저기에 셰프에게 맡긴다는 그 오마카세가 더해져서 이모카세라는 신조어가 요즘에 뜨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모카세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조금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컨대 요즘 이모카세 하는데 저희가 새로 좋은 말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문장을 넣었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전주에선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 시행된 지 1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살리는 대안이 되고 있을까요? 전주 MBC는 전라북도와 비슷한 규모의 일본 중소도시들을 돌면서 고향 납세제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 또 한계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 또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기부금에서도 그런 이제 결과가 빚어질 것 같은 약간 우려점이 있어서 이 고향 사람 기부금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거를 공영방송인 우리 MBC에서 어쨌든 독려를 했는데 이후에 이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 쓰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기부금 문화에 대한 확산에 대한 긍정과 음과 양적을 다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이 공장 본관 건물과 사고가 발생한 공장 건물을 분주히 오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세아베스틸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MBC가 압수수색 그 관련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 압수수색까지 잘 보도하고 있으신 거 보고 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산노동지청에서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이제 뒤늦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지역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성명이 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노동부 그 지청의 판단은 중상 한 명에 경상 한 명이기 때문에 작업 중지에 해당될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실 두 분 다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미 그 두 피해자의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기도 한데 단순히 노동부가 그렇다면 이 한 명에 대한 걸 경상으로 판단한 이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그럼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그 내용이 보도에는 단신 보도여서 노동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분명히 두 명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밀한 사실 판단 기준이 노동부에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사실 언론의 질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제 세아비스트 사실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MBC 차원에서 특히 이제 공영방송 차원에서 사측의 어떤 잘못 시나 산재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노동부의 어떤 행정 분야에서 혹시 누락된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더 체크 잘 봤습니다. 특별히 그 20대 자살률이 높은 거 조금 제가 충격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겠구나. 1인 가구가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의 관심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이제 이런 것 좀 느꼈고 그다음에 학폭행 안에서도 요즘 워낙이 그 드골놀이 때문에 한데 그것도 한번 다뤄 주셨는데
여전히 뭐 보고도 답답하더라고요. 한 분의 프로그램으로 물론 대책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좀 너무 원론적 나오신 패널 분들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좀 그게 돼서 그러면 교육청은 뭐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또는 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사실은 의지가 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딱히 안 보이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서 좀 이렇게 보도를 심층 보도를 해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위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청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시청자를 대변해주는 시청자 위원분들이 있어 전주 MBC의 다양한 시각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달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뽑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최성은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시간 함께 얘기해볼 프로그램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프로그램은 다문화 프로그램인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을 골라봤습니다. 네, 다정다감은 다문화 이주 여성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3월 8일에 여성의 날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점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잘 살려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다문화 시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또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과 편견을 오히려 미디어가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또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미디어에서 이주 여성이나 뭐 이주민, 외국인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미디어가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을 정형화시키고 또 왜곡시키고 또 편견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을 어떤 시혜의 대상이나 그리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런 미디어의 왜곡된 시각이 결국은 우리들을 차별을 더 부추기고 편견을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주 MBC의 다정다감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출연자들을 담아내고 있고 또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이 제작진들의 관점이 여타의 다른 그 다문화 프로그램들과 달리 아주 세심하고 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그런 역할을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세부 코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월 12일 방송된 랜선 다문화 가족 코너에서는 캄보디아의 소승불교 문화를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불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혀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동남아 문화권은 대승불교다 보니까 차이점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영상 속에서 스님분들이 고기를 먹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처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이 방송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차이점들에서 저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재밌게 봤고요. 그런 이 캄보디아의 불교와 또 우리나라의 불교와의 어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단지 뭐 두 나라 불교 문화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계신 현지 분과 또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왜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더 잘 두 문화 간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고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점은 자칫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던 분들의 역할이 좀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코너 이 뒷부분에서 또 별도의 시간을 갖고 또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더 그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나 또 한국에서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봐 주셔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정다감에서는 원격으로 현지에 있는 분과 연결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이처럼 랜선 연결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점은 조금 거칠긴 하지만 네. 그 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흔히 제작진이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좋은 구도, 또 좋은 그림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그 과정에서 출연자들의 어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좀 딱딱해질 수 있죠. 그렇죠. 네. 또는 또 과도한 연출, 뭐 의도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시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좋은 점이 있었고요. 또 랜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양한 곳을 더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더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네. 좀 더 시간을 좀 들여서 다양하게 또 여러 일에 그런 모습들을 더 담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 네. 그런 아쉬움이 또 있었네요. 네, 우리 친구 할까요 코너에서는 한국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 여성의 모습을 조명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연옥매 씨나 유학생 황성장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코너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는데 스승과 제자, 어렵다면 어려운 사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국경과 나이를 뛰어넘어 상대가 좀 더 빛나기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은 하신 거예요? 이번 학기엔 특히 두 과목이 완전 새로운 신규 과목이어서 좀 많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데 너의 논문이 너무 부담돼. 너무너무. 아니, 부담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많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주 여성분들이나 외국인들의 모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원주민 간의 어떤 갈등을 점점 부각시켜주거나 또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시혜적 대상으로 또는 과도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쪽 요약하면 뭐 시혜주의 관점이나 아니면 동화주의 관점에서 출연자들을 대상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 보여주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름없는 이웃의 모습이고 또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또 꿈을 키워나가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았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담아주어서 정말 좋았고 또 부르는 모습도 우리 이웃이라고 불러주는 것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너무 과장되지 않게 또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서 저는 한 번쯤 또 그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다름 있다는 이주 여성의 시선으로 전라북도를 여행하는 코너로 3월 19일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인데요.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봤던 환경이지만 이주 여성분들의 눈에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저희 첫 시간에는 완주군 삼내읍을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여기 미신적인 사조를 보면서 이제 티가 맞는지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사조를 봅니다. 보고 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름 있다, 다른 코너들과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코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여성분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자주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른 코너들은 반대로 그 원주민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 코너는 그 반대로 이주민 입장에서 원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래서 또 결국은 서로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주 여성 출연자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이주 여성분들을 또 만나시고 그렇게 이야기 나눔으로써 더 공감을 이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전라북도의 볼거리,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저는 더 좋았던 점이 그 본인의 어떤 모국의 문화와
또 현재 그 문화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설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풍부한 설명이 네네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뭐 현지인들이 가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네. 외국인 분들이 우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과 네. 좀 다른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문화 뉴스 코너에서는 베트남어 그리고 중국어 자막으로 전라북도의 주요 뉴스를 보여주는데요. 센터장님은 이 다문화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아, 네. 왜? 왜냐하면 한국어 뉴스인데 자막으로 이게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익숙하지 않은 포맷이다 보니까 좀 낯설었는데요. 자막의 내용이 좀 맞나라는 그런 궁금한 점도 네.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이렇게 한자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했는데 베트남어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맞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 우리의 지역의 주요 뉴스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았던 측면도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기존의 뉴스를 활용하고 기존의 뉴스에다 자막을 입히다 보니까 좀 그 기존의 뉴스 많이 알고 있는 뉴스였는데 이 자주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네. 이주여 성분들의 어떤 모국어로 뉴스를 좀 소개하고 자막을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뭐 그런 반대의 형식도 조금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주여 성분들이 한국어를 잘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언어와 또 문화를 유지하고 또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한국 분들이 또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오랜 시간 외국에 있었지만 한국어를 또 잘하고 한국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반대로 한국에 돌아가시는 이주부인 분들이 또 그들의 어떤 모국의 언어와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나라의 문화,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가 저희가 다문화 사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정다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도 좀 언급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또 유난스럽게 담아내지 않고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고 그리고 너무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강조하거나 부추기지 않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또 좀 제안을 좀 한번 한다면 네. 출연자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조금 전문적인 정보나 아니면 저희도 뭐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좀 틀린 정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편집 과정에서 조금 감수나 감수를 거쳐서 좀 자막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상세한 정보를 좀 더 전달해 주셨으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와 관련된 그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좋은 사례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문화 프로그램에 잘못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서로 비교하는 그런 좋은 모범적인 교재로 좀 활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문화에 녹아들어서 개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샐러드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각자의 그렇습니다. 개성이 어우러지면서 섞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정다감 프로그램에 대해 최성은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있으시다면요. 전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브랜딩이 트렌드로 떠오르는 요즘 로컬의 중요성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결합시켜서 흥미로운 주제의 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로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지원 정책들이 숫자로만 재단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꼬집어주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함께 출연해 대화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닥터 MBC 어지럼증과 이석증 편을 보았는데요.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환자가 의사와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진료에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 몇 가지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동안은 진료를 볼 때 수동적으로 의사가 하는 질문에 답변만 했다면 이제는 영상에서 얻은 지식들을 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의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영상에 그림이나 사진 같은 자료들이 더 있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의 맛있는 맛집, 퇴근길 소울푸드, 전북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재밌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알려주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색다른 디저트 집까지 봄에 걸맞는 명수를 찾아 소개해주어서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다만 전주동물원 새봄맞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새롭게 봄 단장을 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칭찬도 있는 반면에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